동남구 신방동 주민센터가 개청식을 가졌으며 서북구 부성 이동 주민자치센터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천안시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천안시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절약되며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무인 발급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북구 보건소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도심 속에서 농촌을 만나는 것, 천안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천안 시내 곳곳에 텃밭을 조성하는 도시농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소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텃밭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채소를 가꾸며 힐링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주민센터가 개청식을 가졌으며 서북구 부성 이동 주민자치센터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주민센터가 청사 신축을 마무리하고 지난 9일 기관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신방동 주민센터는 동남구 천안 천변길 하수처리장 부지에 총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연면적 1937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됐으며 지하 1층은 서고, 기계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지상 1층은 민원실과 사무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과 취미교실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2층은 동장실, 중대본부, 회의실, 다목적실로 꾸몄고 3층은 시민들을 위한 체력 단련실로 운영됩니다. 특히 청사 신축으로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넓은 공간과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행정 시민 섬김 서비스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우리 주민들은 더 화합하고 더 발전할 것이며 우리 신방동도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방동에서 즐거움도 느끼시고 또 이제 건강도 다지시고 문화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날 서북구 부성 이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447.9제곱미터의 규모로 대강의실, 소강의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일 개강하여 방송댄스 외 6개 과목 9개 반, 약 300명의 수강생이 이용 중입니다. 이날 개소식을 가진 부성이동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천안시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박안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특히 천안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처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도 간담회 내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비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서 이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도 국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했으며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 1월이 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확보하는 데는 저나 우리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 씨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100%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논의된 국비 확보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천안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등 총 58개 사업 2613억 원과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연결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과 조속한 사업 착수 등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행복 천안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진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역동적인 경제 육성을 가져온다는 핵심 전략을 세우고 계층별 좋은 일자리 창출, 직업 능력 훈련 강화, 고용 서비스,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전략인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마련해 올해 295억 원을 투입해 좋은 일자리 14,342개를 창출하고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과 연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천안 과학벨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좋은 일자리 강화를 위한 7대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고용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최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정부와 천안시의 재정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3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과 창업지원,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절약되며 주말이나 야간에도 사용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무인 발급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가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동남구에서 민원 발급된 현황을 살펴보면 17만 3,920건으로 2013년 10만 8,918건보다 59.7%인 6만 5,002건이 증가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민원 서류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일과 시간 이외에도 주말에도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함은 물론 민원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을 분석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 창구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서북구청도 성정 1동, 쌍용 1동, 쌍용 2동 주민센터와 이마트 천안 서북점 등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는 장애인 겸용으로 휠체어에 앉아 이용이 가능하며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 점자 키패드, 음성 안내, 이어폰 소켓 등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우울증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명상을 통한 마음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12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천안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층 강당에서 운영되는 마음치유 힐링 프로그램은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가의 상담으로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상, 이완호흡, 스트레칭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교육받게 됩니다.
마음 힐링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방법을 익혀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가의 강좌와 상담으로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천안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 심층평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생정보와 채용정보입니다. 천안시청 좌식배구팀이 제1회 울산광역시 전국장애인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제19회 춘계 전국실업 검도대회에서 천안시청 검도팀 유원균, 한재용 선수가 각각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저탄소 사회구현과 녹색 생활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전기에너지 10% 줄이기 녹색 아파트 운영을 추진합니다. 북명동 주민센터는 관내 3개 대형 공사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연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불당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말을 맞은 지난 4일 묵은 쓰레기 수거 및 불법 광고물 제거를 하며 환경 정비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GSI에서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하나 호텔앤리조트에서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생생마트에서 계산대 수납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GMS에서 전기제품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SENC에서 전기제품 조립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irst Penguin, 첫 번째 펭귄이라는 영어 관용어인데요.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할 때 용감하게 먼저 뛰어드는 펭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먼저 도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벌써 올해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던 일들 지금 도전하셔서 2015년을 다시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